경기둘레길 안성 41코스 출발합니다. 여기는 청룡사 주차장입니다. 안성 청룡사 주차장입니다. 인자강 유출로 가네요. 경기둘레길에 52코스 53코스 아마 갈림길인 것 같은데 맞네요. 52코스는 인자강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아, 41코스 경기둘레길 41코스는 인자강 방향. 푸르른 나뭇잎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옆으로는 다시 갈림길이 나오고 서원산은 4틀에서 1.2km 산행이 시작됩니다. 서운산 등산까지 1.5km, 평룡산도 1.5km 나와요. 관음전 힘들고. 은저감입니다. 은저감 관음전 아래 약속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갑니다. 서운산 정상 쪽으로 0.9km 올라갑니다. 0.9km 은저감 정상 은저감 절인데 특이합니다. 서운산 정상 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여기 마룩은 인근 쪽이 가까웠고 길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은저감에서 올라왔고 여기 청룡사 2.2km 은저감 0.4 좌성사 1km 서운산 0.5 이 정도가 있어요. 여기 탕흥대로 내려가는 갈림길이 나오네요. 탕흥대 1.3km 정상 정자 0.3km 여기 정자가 보이는데 정상인지 모르겠네. 드디어 여기 서운산 정상입니다. 저 밑으로 안성 신경이 내려다 보이고 오늘 뭐 비가 와가지고 날씨는 완전히 흐려가지고 전망은 별로입니다. 서운산 정상 부근에 날씨가 흐려서 드론 날리는 거는 포기하겠습니다. 너무 뭐 시간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전망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드론은 포기하겠습니다. 멋있지만 예쁜 하늘길이 멉니다. 지금 평남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쉼터가 있고 성남사까지 1.8km 내려갑니다. 서운산에서 0.8km고 갈림길인데 우측 능선으로 가면 술박물관 마드노스 차돌바위 연기장 능선 갈림길입니다. 능선을 버리고 성남사 쪽으로 내려갑니다. 성남사 1.5km 어느 정도 평사들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기운 좋아졌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등산객들은 정상에서 학생들 몇 명 우리는 못 만났어요. 조용한 뿌듯한 길입니다. 돌물이 졸졸졸졸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어. 여기 산거리가 나오는데 성남사는 좌트랍니다. 좌트 1km 더 내려가야 되네요. 서운산에서 1.6km 내려왔고 저기 내려갑니다. 여기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 아주 시원스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등산로입니다. 길도 널찍하고 전학자들 못하고 쏘잘같이 내려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기 성남사 입구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기도 아주 물이 많이 내려가네. 2.8km. 여기 가면은 2.8km고, 여기 가면 2.5km. 성남자 입구입니다. 성남자. 저리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대웅전. 이렇게 읽어버리고. 영산전. 여기 자연휴양림 가는 갈림길입니다. 상거리 휴양림 쪽으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상거리. 여기 자연휴양림 지나서 호수 쪽으로 이제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이만하게 계속 내려맞추죠? 꺾기는 좋고. 감나무의 감들이 동그라미. 8.5km.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퇴진 시간은 1시간 남았는데. 하루 식빵이 나오네. 엄청 마을 지나가. 엄청 마을. 호수인가? 호수입니다.